그러지 김밥에 모든 재료가 들어갔다는 건 이렇게 오개국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건가요? 아 그만큼 맛있다는 거냐 그게. 이렇게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다 재밌습니다. 아우 먹고 보고 즐기는 거죠 다. 먹는 재미, 보는 재미. 장바람이라고? 이 작은 김밥이지만 이런 환경에서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고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연 환경에서 우리 같은 직원들과 이게 좋은 바다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어디서 누구랑이 중요하잖아요. 탁 트인 풍경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소중한 사람과의 정이 깊어갑니다. 대부분 어업을 겸하는 섬 주민들. 연화대 선착장에선 주민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풍경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 사르르고 자르고 있는 겁니다. 멸치 자르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깨끗하고 사계절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는 연화도는 낚시도 잘 되지만 양식업이 발달한 섬인데요. 그중 연화도 명물로 꼽히는 게 바로 고등어 양식입니다. 먹이를 던져주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고등어 떼 보이시나요? 오! 옥빛 바다가 온통 은빛 물결로 변하는데요. 고등어예요? 잘 되는 건가요? 잘 되죠. 자연 환경 그 수온이 너무 그 아니 겨울에 수온이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면 힘들어요. 성질이 워낙 급해 살아있는 상태로는 보기 힘들다는 고등어. 양식에 성공한 곳이 손에 꼽힐 정도로 까다로운 어종인데요. 연화도 고등어 제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먹이를 던져주자 부지런히 먹이를 낚아채는 고등어 떼. 기운 찬 모습이 건강한 연화도의 바다를 꼭 닮았습니다. 푸른 등빛 자랑하며 팍닥이는 고등어. 연화도에선 흔해도 다른 곳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자태라네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고등어는 바다 향기 그대로 담아 아내에게로 직행. 능숙하게 회로 썰어내는데요. 고등어 회? 워낙 회로 먹기 힘든 어종이라 고등어라고 써놔도 믿지 않는 손님이 있을 정도라네요. 고등어는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쪼리 먹고 하는 거지. 해 먹는 거는 나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말은 들었지만 고등어 포도는 거 사실 TV에만 봐지 처음 봤어요. 연화도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한다는 고등어 회. 그 귀한 맛 보려는 사람들로 부두가 포장마차는 언제나 만원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자리를 꽉 채운 사람들. 드디어 쫄깃하고 찰진 속살을 드러낸 고등어 회가 등장하고. 야,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은 없죠.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고등어 회. 비리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회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고등어 회가 회 맛의 완결판이라고 불린다네요. 야. 고기 자체가 성질이 급하니까 이게 그 접할 수 없잖아요. 마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안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고기니까 자살 녹네요. 거의 우리가 이제 고등어 잡아서 구이를 해 먹었는데 오늘 이거 회는 처음 해 먹습니다. 고기의 신선한 부드러운 맛이 딱 끝내줍니다. 뭐라 포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연화도의 명물 고등어 회까지 맛보고 좀 더 특별하게 연화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 봤는데요. 선착장에 모인 사람들 옥장까지 갇혀입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세요? 여기서 모여 계신 거예요? 아 연화도 바닷속을 구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화도 바다가 지금 너무 예쁘다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요. 네. 11시 배 타고 연화도까지 들어오고 어렵게 왔습니다. 예쁜 바다를 찾아 연화도까지 온 사람들. 스쿠버 다이빙 체험에 나서는 길인데요. 다이빙 포인트를 찾아가는 길. 길목마다 마주하는 해안 절벽의 풍광이 설렘을 더해줍니다. 바다 처음? 네. 끝장으로 온 건 처음이요. 바닷속이 궁금하다. 드디어 도착! 연화도의 넓은 바닷속으로 힘껏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저하시는데 안 떨어지는 초보 다이버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용기 내서 입수! 제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지만 연화도 바다는 겨울에도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육지보다 따뜻하다네요. 고요한 바닷속,
아무 경계심 없이 헤엄치는 바다 생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바닷속 풍경 하나하나가 사진처럼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